애기애기하게 생기셨는데. 오, 되게 미남이시네요. 네. 오, 두상인데 이뻐서. 네. 네, 삭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팔에 문신이 드라마 장면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학원물. 마지막으로 머리가. 이게 학원물. 요것도 엄청 어려 보이네. 여자친구분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오늘 볼 태국 영상은 태국의 배우, 남자 배우분이신데 쿠나티 핀프라탑이라는 분이세요. 이제 영화 배우로 활동하시고 뭐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171만 명. 엄청 SNS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되게 애기애기하게 생기셨는데. 네. 오, 되게 미남이시네요. 다음 영상. 애는 영상보다 옆에 웃음소리가 더 웃겨서. 아, 되게. 엄청 지치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되게 눈썹이 되게 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강아지? 이런 영상을 이제 틱톡에 올리시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짬나는 시간에 그냥 하나씩 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짧은 것 이렇게. 되게 바쁘실 텐데. 두상인데 이뻐서. 네. 네, 삭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팔에 문신이. 와. 이것도 필터인가요? 문신도? 그냥. 아니요, 이분 문신 쫙 다. 우와. 신기하다.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강아지를 먹는데요. 그리고 팔에 전체 이렇게 다 있네요. 그러게요. 약간 우리나라는 타투 있으면 별로 이제 배우분들이나 그런 것도 인식이 별로 이렇게 좋진 않은데 여기는 또 다른가 보네요. 또 다를 수 있죠. 네, 혹시 타투 있으세요? 저 없습니다. 네. 있으세요, 선생님? 아니요. 저 죽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타투 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되게 엄청 단호하세요. 아, 저는 아파서요? 네, 아프기도 하고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단순하니. 아, 예.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강아지 산책하나 봐요. 너무 귀엽다, 근데.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첫 번째 영상에서 얼굴이 되게 애기애기 하셨는데 이렇게 막 문신 있고 한 거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4년생. 아, 맞다. 우리나라로 치면 29. 29이요? 네. 오, 동안이시다. 그러게요. 드라마 장면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출연하신. 근데 저렇게 핀을 꽂고 출연을 하신 거예요? 주로 학원물. 마지막으로 머리가. 이게 학원물인가요? 학원물에서 변장한 장면? 빠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수 있죠. 젊은 세대 아니신가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22입니다. 전보다 어리신데. 네. 요즘에 또 10대들이 빠르잖아요. 10대가 빠르다 그러면 전 어떡해요? 네, 빠르죠. 이 영상을 찍어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저도요. 여자분이신 것 같던데. 아마 다음 틱톡에서 누군지 나올 거예요. 빨리 봐봅시다. 이건도 엄청 어려 보이네. 여자친구분이신 거예요?
좋죠, 연애하면. 좋죠. 되게 좋아 보이네요. 부러우세요? 아, 네, 좀 부럽네요. 두 분은 사귀신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오래됐네. 만 만나보셨어요, 2년? 아니요. 그죠, 저도 안 만나봤어요. 어렵죠. 얼마까지 만나보셨어요? 저 1년 만나봤어요. 1년 네. 힘드셨나요 혹시?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그래요? 네. 한 다섯 번 헤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아, 1년을 사귀어서 다섯 번 헤어졌어요?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 쉽지 않네요. 오. 오! 어, 여자분 힘이 엄청 세신 것 같네요. 남자분은 들었어요. 좋네요. 부럽네요. 그러네요. 네. 이건 뭔가 약간 코털 왁싱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아프다던데. 코털은 왁싱을 왜 하는 걸까요? 뭐 할 수도 있죠. 삐져 튀어나오는 거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왁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배우분 쿠나티 핀프라답님의 영상을 봤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이름이 엄청 어렵네요. 원래 태국 분들이 조금 이름이 좀 긴 신분. 리사도 실제 본명은 되게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준선이 모르시지? 알아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르셔가지고. 아, 저 헷갈려가지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를요? 네, 저희 아이돌 잘 몰라서. 아, 네. 어, 그럴 수 있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무튼, 어,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 일단 되게 애기애기한 얼굴이신데 문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놀랐고 네, 되게 연애를 알콩달콩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유명한 분의 또 일상을 같이 공유당한 기분이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